자,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헤르메스 탁의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일단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엇갈리긴 했지만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시장에서 뭐 내년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작업이 빨라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시장의 분위기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같을 것 같아요.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수급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FOMC 이후에 좀 들어왔다는 부분인데 관련했을 때 개인들은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관련했을 때 기대감이 좀 한풀 꺾이면서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쪽인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니까 대형주 쪽은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FOMC 점도표가 이렇게까지 좀 파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 기준금리 세 차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4%대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네. 그 뜻은 아무래도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우리 시장에서도 덧대어서 보면 위험 자산 선호 심리 같은 경우도 좀 더 뚜렷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다만 기존에 움직였던 쪽이랑은 살짝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동안 11월, 12월 그동안 우리 장에서 가장 강했던 게 반도체 중에서도 AI 섹터, 온디바이스 AI라든지 HBM. 사실 AI 섹터,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었던 섹터에서 사실 차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마 쪽에서 움직였던 쪽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빅테크 세븐이라고 불리는 쪽에서 살짝 주춤하게 나와주고 있고 그 외에 중소형단이라든지 퀄컴 이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미국 지수가 사상 최고 그 좀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 점인데 관련했을 때 우리 증시에서도 보면 그동안 굉장히 못 갔던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 움직였다는 게 아무래도 미국 증시와 함께 커플링되는 연동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까지 움직였어요. 네. 알코라든지 캐터플러 같은 경기 민감주도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수급이 확산이 되는지 이런 기업들의 수급 변화가 나오는지 여부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의 다른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저희가 업종이나 공략 섹터를 공략해 볼 때 어느 쪽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가장 무난한 건 뭐 성장주, 그러니까 뭐 에너지 쪽이라든지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쪽을 공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좀 계속 눈길을 끌고 있는 게 STO 쪽입니다. 사실 STO 관련 섹터가 그동안 지수가 좀 지지부진했을 때 좀 주도를 했었던 테마 중 하나인데 그쵸. 오늘도 역시 강한 게 STO이지 않았을까. ITSN이라는 기업이 STO 관련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관련 시세 같은 경우도 물론 전거래일 같은 경우 STO 관련 종목군들이 모두 낙폭이 과하게 나오긴 했어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대다수의 종목군이 전부 다 상승을 하는데 STO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혼자 전쟁 난 것처럼 굉장히 낙폭이 과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폭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오늘 올랐던 상황을 보면 여전히 STO 관련 섹터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조각투자 증권시장 시범 개설을 승인을 했는데 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한 첫
사례가 나왔던 만큼 관련했을 때 법적 효력에 대한 인정성이라든지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20일에 한국거래소에서 시장 개설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이벤트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STO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심이 더 이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TO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내년에도 계속 이 테마가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월요일에 이제 시장이 또 시작할 때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 보시나요? 좀 낙폭이 좀 과하게 나왔지만 내년에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쪽에서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 시스템. 가지고 왔습니다. 네. OLED 쪽에서 증착기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전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두산 솔루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매출처가 있는데 관련했을 때 이 기업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낙폭이 그동안 과하게 나왔다는 점.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 주가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 11월부터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에 낙폭이 과하게 나왔던 종목군들이 11월 달부터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선입 시스템을 비롯한 OLED, 그러니까 XR이라든지 VR이라든지 내년 그러니까 1월, 2월에 애플에서 신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VR 기기를 통해서 대중성을 좀 잡겠다.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을 열기 위해선 VR이라든지 기가 확산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OLED라는 점입니다. OLED 같은 경우도 뭐 지난 상반기 때 삼성이 투자를 한다,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한다 굉장히 이야기가 떠들썩하면서 한 차례 주가에 열풍이 불기는 했어요.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쪽에 그래서 아무래도 자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투자가 지연되면서 어영부영 좀 주가가 미뤄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LG 디스플레이에서 유상 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LG 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관련했을 때 LG 디스플레이가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OLED 쪽에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장비 기업을 하고 있는 선익 시스템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LG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수혜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현재 주가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그럼 바로 볼까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2만 900원에서부터 3만 500원 라인대까지 그러니까 이 라인대에서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3만 8천원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매물대가 많이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상방이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만 4천원 라인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익 시스템까지 다음 주에 공략해 볼 만한 시초가 공략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과 다음 주 전략 준비를 해봤는데요. 좋은 전략과 또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